자, 본문 예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열어서 정면에다가 정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 탭에서 중심사각형 명령을 클릭해서 이렇게 중심사각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ESC 버튼 눌러서 치수를 넣도록 하는데, 치수를 가로는 70, 그 다음에 세로는 33인, 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선 명령을 이용해서 좌측 하단에 선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선 작성이 끝나면 ESC 버튼을 눌러서 선 명령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치수들을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처 탭에 가셔서 돌출 보스 베이스 명령으로 이 프로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거리는 60, 그 다음에 방향은 중간 평면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베이스 피처가 작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더브테일 형상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뒷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컨트롤 8번을 누르면 이렇게 똑바로 보여지게 되겠지요. 그리고 선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적정한 프로파일 형상을 이렇게 그립니다. 밑에도 이렇게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치수 명령으로 여기와 여기에, 거리 치수를 여기는 10, 여기와 여기에 높이 치수도 10이라고 이렇게 치수를 줍니다. 그리고, 평행하지 않은 두 개의 선을 치수 명령으로 클릭하면 이렇게 각도를 입력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도를 60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상을 정중앙에 두게 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명령을 이용해서 원점과 이 윗선의 중간점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중심선을 만들어냅니다. 얘를 선택한 다음에 수직 명령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동등구속 조건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선과 이 선은 항상 같은 각도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었으면은 피처 탭을 클릭해서 돌출 컷 명령을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파일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프로파일이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방향을 다음까지로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정확히 다음 면까지 잘라내는 돌출 컷 피처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제 클램프 형상을 작성하기 위해서 윗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작성합니다. 컨트롤 8번 눌러서 똑바로 세워놓도록 하고 선 명령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스케치 프로파일을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치수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치수, 그 다음에 여기에 120도의 치수. 이렇게 프로파일이 꼬이네요. 그럼 이렇게 슥슥 이어가지고 프로파일들을 꼬이지 않게 천천히 움직여서 작성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 폭의 길이는 4mm,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15mm. 이렇게 치수가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형상이 정중앙에 오게 하기 위해서 중심선 명령으로 여기 중간점과 원점을 이어버리고요. 이 선을 이 중심선을 선택해서 수평 구속 조건을 주면은 이 형상이 원점에 대해서 수평하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동등 구속 조건을 주고요. 또이 선과 이 선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해서 이 선과 이 선도 동등 구속 조건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스케치가 완전 정의가 돼가지고 스케치 작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피처 탭으로 가신 다음에 돌출 컷 명령을 누르셔가지고 방향은 자 다음까지 해가지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돌출 컷 피처가 작성이 되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다 구멍 피처를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구멍 가공 마법사 명령을 클릭해가지고 자, 위치 탭으로 간 다음에 자, 구멍을 작성할 면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8번을 눌러서 이 스케치를 정 중앙에 오게 하고요. 자, 중심선 명령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하나 입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중심선 명령으로 자, 요 밑변의 중간점과 요 윗변의 중간점을 이렇게 선택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이 선은 수직 구속 조건을 넣어서 똑바로 세우도록 하겠고요.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이고, 다시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자, 10이라고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선택해서 높이를 5mm라고 자, 주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 확인 버튼 눌러서 치수 명령은 끝내고요. 그 다음에 점 명령을 클릭해서 여기와 여기에 점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유형 탭으로 가서 구멍의 유형을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구멍의 유형은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선 탭으로 하고 자, 규격은 KS, 유형은 탭 규격. 그 다음에 크기는 M4mm.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로 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구멍 피처가 작성이 되게 되죠. 자, 나사산 표시로 구멍 피처가 되어 있으니 주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세부 사항에 들어간 다음에 나사산 표시 체크 해제하고 음영 나사산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나사 구멍이 다음과 같이 탭 모양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뒤쪽 구멍을 작성해 보도록 하죠. 자, 뒤쪽 구멍을 작성하기 전에 자, 중앙 구멍을 작성해야겠죠. 다시 한번 구멍 가공사 명령을 클릭해서 위치 탭을 클릭한 다음에 이 면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명령을 클릭해서 이 구멍의 중심과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중심이 있는 중심선을 하나 작성합니다. 자, 점 명령을 이용해서 이 중심선의 중간점을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고요. 자, 유형 탭에 가셔가지고 구멍의 유형은 자, 구멍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의 스펙은 자, 구멍의 크기를 7파이가 아니라 자, 4.5파이로 자, 이렇게 합니다. 마침 조건은 다음까지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다음같이 중앙 구멍이 작성되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 뒤쪽 구멍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 가공 마법사를 클릭한 다음에 위치 탭에 가서 자, 이 뒷면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심선 명령을 이용해서 중심선에서 위로 올라오는 선을 하나 작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치수 명령으로 자, 요 밑에서 자, 여기까지의 거리를 자, 20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 점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를 점을 클릭하고요. 자, 유형 탭에 가가지고 구멍의 유형을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구멍의 유형은 직선 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침 조건은 구멍의 크기는 8mm가 되겠고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 자, 여기서 구멍의 깊이는 35, 그 다음에 블라인드는 40으로 이렇게 정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뒤쪽 구멍도 작성이 완료가 되죠. 자, 이제 마무리 피처를 작성해서 끝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굳이 여우 명령을 누르지 않고 이 모서리를 선택하면은 못따기 필렛 명령과 못따기 명령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못따기 거리는 2mm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못따기를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필렛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필렛 변수를 2mm로 둔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필렛 피처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본문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